안녕하세요. 서울시 송파구 거주 중입니다. 평수를 좀 줄여서 하남 망월동의 미사 파라곤 아파트 또는 덕풍동의 더샵 하남 에디피스 아파트 또 송파구 거여동의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아파트 30평형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앞으로의 전망이 더 좋을까요? 라고 고민을 보내주셨거든요. 송파구에 거주 중이신데 하남으로 옮길지 아니면 송파구 내에 다른 아파트를 볼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옵션인데 어디가 제일 좋다고 보세요? 송파구. 자, 나름 아까 전에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네. 허가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송파구 지역, 특히 잠실동이나, 일정 잠실동, 대치동, 청담동, 여러 네개 동의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관련된 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전체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인 거죠. 또 이제 송파구 얘기가 나왔어요. 자, 송파구냐, 아니면 하남시 망월동이냐, 하남시 덕풍동이냐, 세 가지 아파트를 제시를 해주셨고요. 세 가지 아파트를 입지부터 보고, 그리고 개별적인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송파구에서 지금 송파 시그니처 아파트가 마천 거여역 이쪽 일대 그쪽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 3호선 연장선이 들어가고 있는 하남시청역 앞쪽에 더샵 하남 에디피스가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와서 하남 종합운동장 바로 인근 5호선 미사역을 끼고 미사역 파라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의뢰하신 새 아파트의 입지만 봤을 때는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어디 입지가 가장 좀 나을 거라고 보이시나요? 그래도 시그니처 롯데캐슬이 강남 인근이니까 입지적으로는 가장 좋지 않을까요? 입지적으로 일단은 지금 우리 앵커 같은 경우에는 롯데캐슬을 지금 선택하셨고요. 그게 맞는지를 한번 계속 진행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쪽에 있는 가장 현재 거주하는 곳보다 가장 원거리에 있는 망월동 미사 파라곤 아파트 925세대, 현재 지금 30평대라고 했으니까 39평대 아파트가 최근 실거래가가 12억 정도, 그리고 현재 매물 호가가 13억 정도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더샵 하남 에디피스. 가장 신축 아파트예요. 지난달에 입주가 진행됐던 아파트고요. 현재 지금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980세대, 평형대를 본다고 하게 되면 17평부터 33평까지인데, 현재 지금 분양권 거래가 된 거는 24평, 7억 4천에 현재 거래됐고, 33평대 금액은 좀 이따 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신축 아파트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송파 지역, 가장 우리 앵커가 선택했던 송파 로테캐슬 같은 경우에 거여역 인근에 있고요. 지금 1945세대 22년도 3년 차 아파트입니다. 자, 33평형이 아파트의 금액대가 최근 실거래가가 13억 7천, 호가가 지금 14억 7천 정도의 평균가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좀 헷갈리죠? 이세 아파트를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한번 도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망월동 미사역 파라곤 아파트, 그리고 덕풍동 더샵 하남 에디피스 아파트, 그리고 거여동 시그니처 롯데캐슬입니다. 자, 입지. 5호선 미사역, 5호선 하남시청역, 그리고 5호선 거여 마천역을 도보로 이동이 다 모든 아파트가 가능하고요. 세대수를 봤을 때는 거여동 시그니처 롯데캐슬이 1945세대로 가장 대단지의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입주 시기를 봤을 때는 덕풍동 더샵 하남 에디피스가 뭐 대부분 새 아파트 모두 신축 아파트지만 가장
준공 연월일이 가장 최근에 된 아파트로서 덕풍동 더샵 하남 에디피시 아파트를 손꼽을 수 있게 했고요. 자,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399%, 일반 상업지역 내에 지금 미사역 8억 원 아파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신축이지만 공동주택으로서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자, 덕풍동 더샵 하남 에디피스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247%, 건폐율 19%, 그리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가 있고요. 자, 신축 아파트로 3호선 하남 연장선이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거여동 시그니처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 아파트로서 자, 275%, 19%, 3종 일반주거지역 이고요. 현재 지금 33평이 13억 7천만 원. 자, 우리 말씀 그 앵커가 얘기했던 대로 가장 강남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는 거여동 시그니처 롯데캐슬이고요. 모두 신축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다만 망월동 미사역 8억 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새 어떤 선택지에서 제가 볼 때는 새 나름대로 좋은 아파트지만은 제외를 시키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덕풍동 더샵 하남 에디피스와 거여동 시그니처 롯데캐슬 중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자, 거여동 시그니처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향후 현재 지금 그 거여역과 마천역이 있지만 향후 교통호재로서 위례성과 주변의 특지의 어떤 주변 정비 사업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호재가 있을 수 있고, 아까 전에 덕풍동 더샵 에디피스 같은 경우는 24평대의 분양가 거래가 7억 4천 정도였지만 현재 지금 33평대 입주권의 거래가 매가가 현재 나와 있는 호가가 10억 8천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두 가격에 있어서의 어떤 갭 차이에 있어서의 어떤 어디가 좀 더 어드밴티지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가격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더 다운사이징해 가지고 옮기시는 데는 좀 멀리 가지 마시고 좀 더 접근성이 좋은 그리고 교통호재가 있는 거여동 시그니처 롯데캐슬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